의사는 아니고 오셨어요? 나는 물리치료사다. 나랑 한번 자자니까요. 그만해줘. 아니라 누가 너랑 자자? 의사가 내린 오더대로 치료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. 죄송합니다. 짝사랑 이남일. 어쩌다 내 이름을 불러준 그 목소리를, 그 미소만으로 환상의 미래를 떠돌다. 그 향기가 내 곁을 스치며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만 보영아 햇살처럼 부서지고 말았다. 안녕하세요. 이 병원으로 실습원 신민호입니다. 이 자식이 왜 여기 있는데. 이 천하의 파렴치 모렴치 쓰레기 같은 놈. 그때나 지금이나 그 주둥이 좀 닥치라고. 이걸 그냥 그만하시죠. 우 선생님이 환자를 너무 많이 보고 있네요. 제 선생님 감사합니다. 잘 가요. 저 좋은 택시 지금. 진짜 병원에서 벼랑 끝이야.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읽은 시 한 편에, 그날부터 시는 내 인생의 위로였고 휴식이었다.